경순 씨가 딸 유니 씨를 위해 선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유니 씨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자를 잡으면 어떡해. 아이 엄마 친구 친척인데 정말 직업이며 성격이며 괜찮은 남자래. 아니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나같이 이혼녀를 왜 만나? 이혼녀라도 상관없대. 이번엔 너도 잘 살아야지. 아니야 나 못해. 안 해. 나 손 안 볼 거야. 제발 좀. 다 잊고 새로 출발하자. 응? 싫어. 아, 유니 씨에게 이혼의 아픔이 있었나 보군요. 그때 혹시 박유니 씨?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유니 씨입니다. 경수 씨 참 난감하겠는데요? 죄송해요. 그런데 며칠 뒤 늦은 밤 기괴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경순 씨. 한 소녀의 사진을 올려놓고는 기도를 올리는데요. 그때 잠에서 깬 남편 일남 씨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겁을 하며 뛰어나오는 일남 씨.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켜! 비켜봐! 아니, 산 사람 제 사람 왜 지내? 당신 미쳤어! 제발.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살아있는 사람이 제사라고요? 왜 났어? 왜 그래? 어? 엄마! 이게 다 뭐야? 그게... 제가 죽어야 네가 산다잖아! 당신 무당집 찾아갔어? 가만 좀 있어라. 지네 이단 찾지 말고 이걸 그냥. 아니 사진 속 소녀가 죽어야 유니 씨가 산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잊을게. 잊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둘 좀 해. 대체 유니 씨의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소녀의 사진에 얽힌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의 꼴이 난 딸 유니 씨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경순 씨.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한데요. 잠시 후 딸과 사위의 큰절을 받는 일남 씨와 경순 씨 부부. 그래, 신혼여행은 재미있었고? 네, 즐거웠어요. 유니 너 복받은 줄 알아. 이렇게 자상하고 성품 좋은 남편 만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장모님. 근데 너희들... 아니다. 왜? 뭔데? 저, 그게... 아이 됐어.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첫날 밤 치렀지? 네? 아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얼마 전에 윤희가 자궁 수술을 했다는데 뭐 제가 기다려야죠 뭐. 그런데. 보랍시오. 윤희 씨가 부인과 수술을 받은 사실을 경수 씨와 일남 씨는 모르는 눈치입니다. 잠시 후 윤희 씨를 따로 부른 경순 씨. 너 자궁 수술이라니? 그 무슨 소리야? 응? 아니 그게 너 김서방이랑 잠자리 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지? 어. 이거 사봐. 너 지난번 그것 때문에 이혼했는데. 이번에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우 좀 그만 좀 해. 잠자리 문제로 이혼까지 했었다니 윤희 씨에게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나 보군요. 일주일 뒤 주말 아침 늦잠을 잔 윤희 씨를 위해 민상 씨가 아침상을 차려놓았는데요. 참 자상한 남편입니다.
뭐 하는 거야? 아, D-Day PC 좀 해놓으려고. D-Day? 무슨 D-Day? 에이, 알잖아. 수줍게 달력을 보여주는 민상 씨. 보아의 윤희 씨의 몸이 회복되고 부부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을 표시한 것 같은데요. 진짜 못 살아. 아, 아니 내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는 날. 아 이게 뭐라고 정말. 아 오늘 밤에 우리 부부 동반 모임 같이 가자. 뭐? 아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아, 왜? 오늘 별일 없잖아. 아니 나 오늘 엄마랑 이모네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아 그래? 어제 윤희 씨의 반응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외출에 나선 윤희 씨. 그 뒤를 민상 씨가 급히 따라 나오는데요. 아 같이 가. 아 내가 차로 장모님 모시고 이모님 댁에 데려다 줄게. 어? 아 아니야 괜찮아. 아 왜? 장모님도 편하게 가면 좋잖아. 어 아니야 진짜 괜찮아. 엄마도 대중교통을 더 좋아하셔. 나 간다. 이상하게도 바래다 준다는 민상 씨의 호의를 거절한 윤희 씨. 이거 어째 좀 수상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모님 댁에 간다던 윤희 씨가 웬 카페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윤희 씨를 기다리고 있는 이 남자. 왔어요? 어,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아니에요. 어서 앉아요. 대체 이 남자가 누구기에 남편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만나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윤희 씨가 꺼내든 건 놀랍게도 법률책이었습니다. 법이 많이 어렵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렵긴 어렵네요. 근데 왜 뒤늦게 법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그럴만한 사정이 좀 있어요. 로스쿨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무료로 과외도 해주시고. 아, 이 두 사람 법률 공부를 하려고 만난 거군요. 그런데 대체 윤희 씨는 왜 갑자기 법률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도 남편 민상 씨에겐 숨기면서 말입니다. 잠시 후 한 제과점을 찾아간 윤희 씨. 그런데 이상하게도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안을 살피더니 한 남자를 주시하는데요. 대체 누군가요? 언뜻 보기에도 인자하고 푸근한 인상의 남자. 꼬마 손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꽤나 친절한 사람인 것 같군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본 윤희 씨가 웬 소녀의 사진을 꺼내듭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복수해줄게.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체 사진 속 소녀는 누구고 무슨 복수를 한다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짐을 들고 나오던 남자와 그만 부딪히고만 윤희 씨. 떨어진 사진을 주워던 남자가 흠칫 놀라는데요. 보안이 남자도 사진 속 소녀를 아는 눈치입니다. 뭐 혹시 대체 두 사람과 사진 속 소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윤희 씨가 사라지자 뭔가 떠오른 듯 급히 가게로 들어온 남자가 돈을 챙겨듭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거죠? 그 길로 남자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윤희 씨의 부모님 댁이었는데요. 여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 드리기 말씀이 좀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로 와요? 어서 가요. 다시 들어가 있어. 무슨 이유인지
남자를 보자마자 크게 화를 내는 경순 씨입니다. 잠시 후. 이게 어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 어? 남자가 돈 봉투를 건네자 덥석 받아드는 일남 씨인데요. 이게 돈으로 해결될 일이야? 이 더러운 돈 가지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어서 나가! 나! 우리 집에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며칠 뒤. 잘 드세요.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신이 나 보이는 윤희 씨. 너무 맛있다. 그런데 어째 경순 씨와 일남 씨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빠가 웬일로 이렇게 비싼 참치를 다 사줘? 우리 민상 씨도 부를까? 아, 오늘은 우리 셋이 먹자. 어제 그 사람 왔다 갔어. 누구? 한근태. 사과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아빠 그 사람 사과를 왜 대신 받아? 시간이 많이 지났잖냐. 그만 잊어. 빵집은 왜 찾아갔어? 아빠가 뭘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다 복수할 건데. 아빠가 뭔데 끼어들어? 지금 윤희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윤희야. 이런 윤희 씨 감정이 크게 복받쳐오른 것 같은데요. 대체 건태 씨는 이 소녀와 윤희 씨 가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사진 속 소녀는 대체 누구인 겁니까? 얼마 후. 무슨 일인지 몹시 초조한 표정으로 욕실 앞을 서성이는 윤희 씨. 그러더니 남편의 샤워가 끝나는 기척이 들리자 재빨리 침대로 가 잠이 든 척하는데요.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민상 씨가 윤희 씨의 눈치를 살핍니다. 여보, 자는 거야? 어? 어. 에이, 오늘이 우리 디데이잖아.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결혼 후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민상 씨. 작정하고 아내 윤희 씨에게 다가가는데요. 그런데 윤희 씨가 겁먹은 얼굴로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미안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아직 준비가... 그놈의 준비! 대체 언제까지 그 말만 할 건데? 당신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윤희 씨가 남편과의 참차를 거부한 모양인데요. 민상 씨 크게 상처를 받은 모습입니다. 대체 윤희 씨는 왜 남편과의 참차를 힘들어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랍쇼, 무슨 일인지 윤희 씨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죠?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한 윤희 씨. 제가 성폭행을 당해서요. 그 사람 고소하려고요. 아니, 윤희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작성해온 고소장을 보니 놀랍게도 가해자는 바로 한근태였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런데 이거 어쩌죠?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났어요. 네? 본인이 9살 때면 벌써 21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충격적이게도 윤희 씨가 한근태에게 성폭행을 당한 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윤희 씨 나이 9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너무 늦었대.
그 나쁜 인간을 벌할 방법이 없대. 사진 속 소녀는 바로 9살의 윤희 씨였던 건데요. 9살 때에게 성폭행을 당한 는 그 트라우마로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도 두려워해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했는데요. 이 모든 게 자신을 성폭행한 때문이라고 생각한 는 법률을 공부해 법으로 가해자를 벌할 생각이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자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를 나와 한근태 제과점을 찾아온 윤희 씨. 무슨 일?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솔직히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 그냥 우리 다 잊고 살자. 잊으라고? 그게 잊으라면 잊혀져? 잊으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나도 할 만큼 했어. 너희 아버지한테 합의금까지 갖다 줬고 이제 와서 뭐 나들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어? 합의금? 조금 있으면은 아내랑 아이들 올 시간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한근태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윤희 씨. 그런데 그때. 아, 윤희 씨, 설마. 주저없이 한근태를 향해 달려드는 복수의 칼날. 현장에서 체포된 박윤희는 살인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윤희야, 윤희야. 윤희야, 어쩌려고 이랬어? 어?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처단했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거예요. 유미야. 9살 소녀의 삶을 악랄히 짓밟은 괴물은 그 소녀를 살인자로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살인이 과연 옳은 복수였을까요? 이제 그 살인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히진 않을까요?